안녕하세요, 김능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스윙의 궤도를 한번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스윙의 궤도, 백스윙과 이렇게 피니쉬를 잘 하기 위해서는 항상 제가 얘기를 하죠. 등의 각도가 잘 펴져야 한다. 어드레스 했을 때 등이 많이 굽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굽혀졌기 때문에 몸이 우측과 좌측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정면에서 봐주시면 등이 굽혀지면 오른쪽, 왼쪽으로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횡격막이라고 하죠. 숨을 윗가슴으로 좀 들여 마셔주셔서 여기가 좀 팽창됐다면 그 상태로 해서 어드레스, 이 부분이 몸통의 회전을 만드는 데 첫걸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이 만들어졌다면 외회전 또 외회전이 필요해요. 외회전, 외회전. 그 외회전, 외회전이 뭐냐면 우리가 백스윙을 했을 때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백스윙을 하죠. 자, 그립을 잡았다고 칠게요. 백스윙을 하면 외회전이죠.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거 외회전이라고 하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하는 걸 내회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반대쪽도 외회전. 골프 스윙은 주로 이렇게 외회전입니다. 안에서 바깥쪽으로 외회전. 내회전이 아니라 외회전이죠. 자,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외회전. 그리고 다운스윙 때 이렇게 안으로 왔죠? 그러면 클럽이 어떻게 돼요? 열려있죠? 우측에서 봤을 때 열려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다시 외회전. 이 동작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등이 많이 굽어져 있는 라운드 숄더가 있는 골퍼분들은 당연히 팔이 이렇게 안쪽으로 굽어있기 때문에 외회전을 하기도 어려워요. 몸통의 이 흉부의 회전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외회전을 만드는 부분이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나이가 들어서 힘든 것 같아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조금이나마 이거를 조금 더 펴주시려고, 그리고 숨을 좀 들여 마시고 의도적으로 우리 노화를 좀 더 방지한다라는 의미에서 항상 숨을 들여 마셔서 이렇게 가슴을 좀 펴주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좋아요. 좀 힘이 좀 들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등이 굽으면 저도 편합니다. 배에 힘도 안 들어가고요. 엉덩이에 힘도 안 들어가요. 그렇다고 편하다고 우리가 마냥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노화를 좀 더 늦춰서 이렇게, 그죠? 가슴이 펴지면서 외회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느낌으로는 저는 이제 가디건이죠. 가디건인데 여러분들이 자켓이나 이런 것들을 입어주시고 한번 딱 어드레스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옷깃을 잡고 옷깃을 잡고요. 마치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할 때는 이 옷깃을 잡고 옷을 젖혀준다 또는 오픈해준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게 백스윙이 되는 겁니다. 어드레스 했죠? 백스윙, 오픈, 오픈. 상체의 회전도 잘 이루어지면서 팔꿈치가 굉장히 안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스윙 궤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픈, 이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팔꿈치를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오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운이 되는 거죠. 팔꿈치는 어디? 배꼽, 배로 오는 거예요. 다운스윙 때 갈비뼈 아니에요. 오픈되고 배꼽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 왼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드레스 때 옷깃을 잡고요. 왼쪽도 오픈. 이게 릴리스죠. 오픈, 이런 식으로 오픈. 둘, 오픈. 그래서 백스윙, 팔로우, 이런 식으로 오픈이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 스윙의 궤도는 원이다, 이게 아주 반듯하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쪽에서 안쪽으로 가도 이 스윙 클럽 패스가 그렇게 가도 왼쪽으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부분이 빼치는 게 아니다 라고 한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스윙 궤도를 이렇게 안쪽으로 가져가도, 이렇게 안쪽으로 가져가더라도 절대 빼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왜? 팔꿈치가 이렇게 내 몸 앞에서 외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빼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팔을 이런 식으로 뒤로 뺀다면 그거는 정말 빼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도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치고 나서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팔꿈치는 뒤로 가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오픈. 항상 나를 보죠. 팔꿈치 오픈, 이렇게 나를 보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이게 흔히들 얘기할 때 삼각형을 모아라 라는 얘기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픈, 안쪽에 있죠? 오픈. 오픈되고 닫혀야 스퀘어가 나와요. 백스윙 때 젖히고, 젖히는 거 아니에요. 젖히고, 젖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뭔가 뒤로 잡아 빼는 게 아닙니다. 항상 앞에서, 앞에서, 나의 몸 앞에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오픈을 해주시면 스윙 궤도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스윙의 플레인도 굉장히 이해하시면 간단해요. 오른팔 받쳤죠? 왼팔 받쳤죠?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오른쪽과 왼쪽이 동일하죠? 그래서 오른손 위에 왼손 올리죠. 그러니까 백스윙 때의 역할이죠. 오른팔이 받치고 왼손이 올라가고요. 반대로 다운스윙을 했을 때 왼손이 아까 받친다고 그랬죠? 이 손 위에 이 팔 받치면 돼요. 좌우 대칭이 되죠. 스윙 궤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이게 궤도예요. 그래서 다운스윙 때 열려서 오면 얘가 닫혀야지 스퀘어가 되는 거예요.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은 제로가 된다고요. 그렇지만 잘못된 골퍼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닫히니까, 그죠? 우리 흔히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열어줘야지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도 제로가 되니까 이것도 반드시 갈 수는 있다고요. 클럽을 가지고 얘기해보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때 열려있던 채가 닫혀야지 스퀘어가 되고요. 반대로 여기서 닫혔던 클럽을 왼쪽 팔꿈치가 들고 가야지 스퀘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스윙은 상반돼야지 스퀘어가 돼요. 그때 얘기했던 여기서 오픈되고 클로즈되고 그리고 팔꿈치를 모아주고 골프 스윙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 영상들을 보면 이게 이 얘기 같고 저게 저 얘기 같고 이럴 순 있지만 이 골프 스윙이라는 거는 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삼각형이고요. 이게 릴리스고요. 이게 레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가볍게 집에서 옷깃을 잡으면서 오픈, 오픈, 내려올 때 뱉고 오픈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해보신다면 보다 좋은 스윙 궤도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야, 그냥 연애하지 아빠한테 애교 부리지 말고 여기 봐야지 여기 세 갖고 하나 둘 뭐야 땅